아이고 깜짝이야. 깜짝 놀라서 쏴버렸네. 아유 난 뭐야. 안 돼! 난 똥을 싸야 된다고! 안 돼! 이 변기 내 거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리코쉐라는 게임입니다. 제가 왜 게임 제목을 이따구로 읽냐면 네이버 사전에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읽는 발음인지 몰라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 리코쉐 이렇게 읽더라고요. 리코쉐. 그래서 저도 똑같이 따라 읽은 거예요. 리코쉐라는 게임인데 뜻은 뭐뭐에 맞고 튀어나오다, 어떤 것에 맞고 튀어나온 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치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무료 인디 액션 게임이에요. 딱 봤는데 보자마자 드는 생각 하나 있죠? 최근에 올린 영상이기도 한데 슈퍼핫! 슈퍼핫을 보고 되게 영감을 많이 받아서 만든 게임인 것 같아요. 총알 하나로 이리저리 튕기면서 그렇게 하는 게임이라고 하는데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게 지금 데모 버전이어서 약간 버그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에임이 정조준 되기 전에 딱 마우스를 바꿔서 잘 타겟팅을 한 다음에 쏘시면 됩니다. 이거 봐,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가끔씩 벽 쪽으로 이렇게 날리면 얘가 아 약간 그건가? 벽에 맞으면 횟수가 한 번 이렇게 줄어드네. 에임이 이거 봐,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는데 한 번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버그가 아닌가 이게? 나 이게 방향대로 이게 안 나갈 때가 있거든. 지금 보니까 그게 야 앞에가 안 보인다. 통이 너무 커서 앞에가 안 보여요? 좋아, 정확했어? 총 두 번을 튕길 수 있는데 벽 쪽에다가 쏘면은 방향을 바로 지정이 안 되나봐. 자, 이렇게 잡으면 돼요. 이 통들도 쏴도 됩니다. 안 좋은 곳? 너는 누구? 이런 것도 부서지나? 안 부서질 것 같은데? 빨리 에임 맞춰. 하! 빗나가버렸! 엉덩이. 엉덩이를 노리자. 자, 여기서 또 엉덩이로. 솟! 너무 쉽죠? 뒤에도 사람 있네? 오, 가슴이 뚫렸어. 총 맞은 것처럼! 이렇게! 잠깐만, 어디로 가야 돼? 총알이 하나 남았을 때는 이렇게 쏘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오, 얘 뒤에 숨어있네? 까소로운 것. 나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잠깐만요, 앞이 안 보여요. 통님아. 저기있다. 아이고 깜짝이야. 깜짝 놀라서 쏴버렸네. 아유 난 뭐야. 안 돼! 난 똥을 싸야 된다고! 안 돼! 이 변기 내 거야. 변기 좋아. 슝, 팅. 얘 원래 있었어? 자. 아까 없었는데? 다시 생긴 건가? 슝. 안녕? 얘를 먼저 쏘자. 안 좋은 곳! 핫! 얘 맞은 거 맞지, 지금?
왜 안 부서지는 거 같지? 산산이, 어, 부서졌네. 좋지 않은 곳! 왜 자꾸 그거보다 위에를 맞지? 와, 아주 잘하고 있어. 슬슬 컨트롤이 익숙해지는군. 이게 생각보다 오브젝트가 너무 많아. 부술 수 있는 오브젝트가 횟수가 다 달기 전까지만 어떻게 해서든 맞추면 되는 거거든. 와, 여긴 왜 이렇게 애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 딱히 점수도 없고 뭐 애들 다 잡아도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지? 오, 이것도 부술 수 있네. 대박. 여긴 박물관인가 봐요. 어? 상황으로 봐선 초록색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초록색을 쏴보자. 야! 어? 이거 방탄 몸뚱아리야, 이 자식아! 그렇다면 너다! 제가 보스였군요, 파란색이. 어, 안 움직여져요. 이대로 끝? 끝났어요! 데모 버전에서 뭘 바랍니까? 리코셰! 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어, 뭐, 제대로 나오면 재밌을 것 같네. 이게 한 스테이지고, 스테이지 하나당 좀 튕기기 어렵게 만들어서, 이제 스테이지가 지나면 지날수록 튕길 수 있는 그런 오브젝트도 줄이고, 막 굉장히 제한적으로 머리를 써서 튕겨야 한다는 거지. 재밌을 것 같은데? 잘 다듬으면 굉장히 괜찮은 게임이 나올 것 같아요. Ricochet! 라는 게임이었습니다. Ricochet! 라는 게임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 Flame 유튜브에 자막을 달고 싶다고요? 달고 싶은데 어떻게 다는지 모르겠다고요?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재생바 옆에 있는 톱니바퀴를 누른 뒤에 자막 메뉴를 누르시면은 자막 추가라고 메뉴가 또 뜰텐데 그거 누르시면 바로 작업장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모바일은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 두 번 보세요. 여러분은 천재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뭐든 상관없습니다. 쓸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가자!